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촬영도 하고 물건도 대신 전달해주는 무인항공, 바로 드론입니다. 전남 고흥군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착공식을 가졌는데요.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곳에는 드론 제조와 연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. 이영춘 기자입니다. 고흥군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착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총 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날 착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전남도 행정부지사,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 및 입주 예정 기업체,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이번 특화 농공단지는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항공센터 일원에 137,04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드론 제조 및 연구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. 공영민 군수는 착공식에서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날개가 될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드론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견실한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화 농공단지와 계획 중인 항공 인프라 시설이 조성되면 드론의 연구 및 제조부터 실증까지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농업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.